카카오가 액면 분할했다는 소식 어제 이제 나왔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재희 기자. 네, 카카오가 요즘 참 이슈가 많습니다. 맞아요. 뭐 네. 의장의 대규모 기부사에 따라서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이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는 뭐 기업의 어떤 문화. 그렇죠. 너무 뭐 힘들고 뭐 네. 성과급 구조 뭐 이런 게 뭐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도 그렇죠. 네, 관심을 갖도록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로 네. 또 한번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사실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된 재료였고 네. 오늘 이제 반영이 되다가 시장 흐름 따라서 지금도 이제 약보합으로 좀 조정을 받고는 네. 있는데요. 5대 1의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뭐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지금 액면가가 500원인데 이것을 100원으로 쪼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네. 4월 15일 날 이제 분할 상장이 되는 것인데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수는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는 현재보다 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약 4억 4,352만 주가 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주가는 지금 48만 3,500원 뭐 요 정도 수준인데 이거의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9만 원대 정도의 주가로 이제 좀 조정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오늘 개장 후에는 확실히 좀 호재로 인식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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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사실 이 액면 분할은 뭐 익숙한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증시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하기도 했었고 네. 또 우리 증시 안에서도 이미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참여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어떤 기업 있을까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네. 아시네요. 왜 이러세요? 자, 유재희 기자님 네. 준비하신 것 전해주시죠. 네. 네. 사실 액면 분할은 큰 뭐 이슈? 네.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 기업들은 좀 무거운 기업들이 많이 액면 분할을 하게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좀 적고 가격이 너무 높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거래를 좀 많게 하고 주가도 좀 낮아진 그런 네. 차시 효과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가 부양 목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게 액면 분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호재로 증시에서는 많이 좀 인식을 하는 경향이 네, 있는데요. 네. 다만 우리 투자자들이 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뭐 이익이 성장을 했다거나 네. 어떤 수주 공시와 같은 이런 호재와는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잠깐 화면을 좀 네. 준비를 했거든요. 볼까요? 네. 제가 순이익이 1억인 가상의 A기업을 네.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재밌겠는데요? 예, 예. 나 재밌진 않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상기업. 네. 액면 분할 전에 이제 발행 주식 수가 10만 주였다고 네. 가정을 하고요. 주가가 1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기업의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그 발행 주식 수를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이렇게 네. 되면 이제 1,000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인 퍼는 주가와 EPS를 비교를 해서 이제 퍼가 10배가 나오는 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5대 1 액면 분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발행 주식 수는 5배가 늘어나니까 50만 주가 되고요. 주가는 5분의 1이 되니까 2,000원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주당 순이익은 분명히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순이익을 이걸로 나누면 줄겠죠. 줄겠죠. 네. 네. 200원으로 줍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퍼는 똑같이 네. 10배가 됩니다. 네. 그만큼 밸류에이션에는 전혀 변화가 네. 없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와는 좀 네.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단기간 내 주가 상승 효과도 미미합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통해서 또 증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를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018년에 주가 2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때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해서 5만 원대 주가로 낮췄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차트가 나갈 건데 네.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계속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액면 분할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업황이라든가 그렇죠. 시장의 흐름이 반영이 네, 됐겠죠. 네. 자 이제 네이버도 보시겠는데요. 네이버도 2018년에 70만 원대였던 주가를 5대 1의 액면 분할을 해서 13만 원의 주가로 조절을 했는데요. 네. 그때 네이버도 역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가 뭐 주가를 띄우는 어떤 엄청난 호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업의 정말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네.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네이버를 그 당시에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약 410만 원, 네이버는 19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수 있을까? 한수 사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중성이 없어지고 하면 오히려 주가도 이렇게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 네. 뭐 이런 재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유재희 기자님께서 네. 네, 수학 선생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오늘도 친절히 그러니까요. 설명을 네. 컨셉을 그렇게 했습니다. 잡고 가겠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이번 이슈 외에도 사실 카카오에 대한 여러 또 관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들어봐야겠죠. 이현아 기자. 네, 사실 국내 플랫폼 대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네. 이미 자리 잡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 상황인데 전문가들 역시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단 이 톡비즈 부분이라고 해서 광고라든지 커머스,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 많이 이용을 그렇죠. 하실 텐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매출 성장세가 지난해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0% 이상 매출 성장세가 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두 번째는 콘텐츠 부분을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앱이 합병을 해서 그러니까 뭐 웹툰이라든지 뭐 소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카카오 페이지고 카카오 앱 은 이제 뮤직 콘텐츠 같은 것을 주로 다루는 그런 플랫폼이죠. 이 두 업체를 합병을 해서 올 3월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출범을 하는데요. 이제 제작이라든지 유통 같은 이런 전 밸류체인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한 7조 2천억 원 상당이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나 뭐 대리 운전 같은 카카오 티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흑자 전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카카오페이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